안녕하세요. 식물을 사랑하는 식물생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장미어부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요. 예쁘죠? 조금 목대를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밑에 아랫부분을 이제 숨따기를 해서 키운 화분이에요. 얘는 같이 이제 모둠으로 심었고, 이 작은 미니 화분. 얘는 이제 혼자 키를 이제 한 이 정도 자라게 해가지고 토피어리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. 요 밑에 보시면 요 작은 순들이 나오죠.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따주셔야 이렇게 목질화도 빨리 되고 이제 키로 자라게 되겠죠. 옆으로 안 자라고. 우선 오늘은 이 모둠으로 되어 있는 장미어부가 조금 색깔이 연해지고 잘 안 자라서 흙이 지금 영양분이 없는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식물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면 자리가 부족하겠죠. 그러면 조금 작은 화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화분 크기를 조금 작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준비물은 화분 하나랑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 깔망을 잘라서 넣었어요. 딱 맞게. 그리고 마사토 필요하고요. 새 흙이 필요합니다. 이 흙은 그냥 일반 상토는 아니고요. 제가 상토에다가 다육식물 심는 흙을 따로 팔잖아요. 그거를 좀 섞었어요. 제가 아직까지 흙을 만들 자신은 없고요.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. 또 다육육만 쓰면 너무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서 잘 안 크더라고요. 장미어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토랑 다육육이랑 섞어서 쓰시면 좋아요. 우선 얘를 화분에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? 그럴 때는 이 나무젓가락이 유용합니다. 나무젓가락으로 옆에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옆에를 조금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를 주물러서 쏙 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분이니까 이렇게 좀 흙을 분리를 시켜주세요. 이렇게 했으면 장미어부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밑에 이 깔망 부분을 구멍인데 쏙 밀면 잘 나와요. 뿌리가 우와 많이 자랐네요. 얘는 뿌리 없이 제가 삽목한 애들이거든요. 뿌리가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. 우와 이대로 쏙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. 밑에 있는 뿌리랑 물 준 지가 좀 돼서 흙이 잘 떨어지네요. 여기다 쏙 넣어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. 보고 잘 어울리네요. 저는 더 모아서 심으려고 했는데
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아래 흙은 잘 떨어져서 그대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아래가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. 얘는 이제 식물 뿌리가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. 그럼 아래쪽은 우선 흙을 조금 채워주신 다음에 넣어주셔야 편하게 분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찍으면서 분갈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잘 어울리나요?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.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. 이제 빈 공간에 또 흙을 채워주세요. 저도 처음에 분갈이하고 할 때는 분갈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고 조금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주 하다 보니까 금방 합니다, 진짜. 흙이 잘안 들어갈 때는 또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눌러주면 흙이 잘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줘야 빈 공간이 안 생기겠죠?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식물을 엄청 사랑합니다. 식물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생각들도 안 들고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 들어요. 아마 식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아마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라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까 큰 화분보다 이 화분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식물들도 화분이 예뻐야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화분 키우다 보면 자꾸 또 예쁜 화분에 욕심이 생겨요. 어느 정도 채우다 보면 흙이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가 옵니다. 조금 시들시들한 아랫잎들이 이렇게 화분갈이 하면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이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. 흙이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이제 마사토를 위에다가 얹어줄 건데요. 마사토를 얹는 거랑 안 얹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. 물줄 때도 마사토를 올려주면 흙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너무 편하고요. 보기에도 훨씬 깔끔해 보이고. 마사토 추천드립니다. 마사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흙은 채워진 것 같고요. 화분 위에 올리는 마사는 보통 이제 작은
소림 마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, 저는 사용해보니까 중립도 올리기에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굵은 마사랑 작은 마사, 뭐 중립 이렇게 따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저는 중립을 사서 배수축 만들 때도 쓰고, 이렇게 화분 위에 얹을 때도 중립 그냥 사용하고요. 훨씬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마사토는 조금 두껍게 깔아주셔야 흙이 안 올라옵니다. 너무 조금만 깔아주시면 물줄때 흙이 자꾸 올라와요. 그럼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. 분갈이한 장미 화분을 제가 이제 물까지 다 주고 분갈이를 완료하였습니다. 화분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